인류 멸망 시나리오엔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핵전쟁, 운석 충돌, 자연재해. 빌 게이츠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이것을 꼽았습니다. The pandemic is our greatest risk. 6세기에 일어난 전염병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이 죽었습니다. 14세기 유럽의 역사병은 7,500만에서 2억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20세기의 전염병은 단 2년 만에 세계 인구의 5%를 사망케 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과학의 진일보, 현대화된 의료기술 덕분에 전염병을 정복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염병의 발생 위협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We estimate there are about 5 new emerging diseases happen somewhere on the planet every year. Mother Nature is the ultimate bioterrorist. And that rate is accelerating.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오늘날의 전염병은 6개월 만에 3,300만 명을 죽일 수 있습니다. Pandemic would rival even the gigantic wars of the past. The economy will shut down. 문제는 이런 전염병의 발생, 현재 인류의 기술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We estimate there are around 1.5 million viruses in wildlife. 미생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데요. 이들은 인체에 붙어 살거나 그 안에 살기도 합니다. 이 중엔 우리 몸의 세포에 손상을 입히거나 죽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미생물은 너무 강력해서 인간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인간을 죽이기도 합니다. 범유행 전염병의 원인은 두 개의 미생물,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입니다. The interesting thing about viruses is they are supremely adapted to jump from one species to another. 돼지 인플루엔자는 돼지에서 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조류에서 시작되죠. HIV는 침팬지로부터, 모기도 여러 가지 질병을 옮기고, 에볼라는 박쥐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침투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바이러스, 인수공통 바이러스라고 하는데요.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위험하죠. These are viruses which mutate rapidly and therefore change the surface and evade immune responses quickly. They can transform into a new virus once they get into the human population. 이렇게 되면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은 감염된 조류와 감염된 인간이 같은 돼지를 만난 게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 새는 조류 인플루엔자를 앓았습니다. 최소 100년 동안 닭과 거위, 오리를 감염시킨 인플루엔자죠. 인간은 인플루엔자의 변종, 계절성 독감을 앓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을 콧물과 고열에 시달리게 한 병이죠. 인간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지 않고 닭은 계절성 독감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바이러스 모두 돼지를 감염시킬 수 있죠. 이 돼지 세포 하나에서 두 바이러스가 결합, 신종 인수공통 바이러스를 만들었죠. H1N1입니다. 인간 바이러스의 이 부분들 때문에 인간을 감염시킬 수 있었고, 조류 바이러스의 이 부분들 때문에 인체 면역 체계는 바이러스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치명적인 조합이죠. It killed somewhere between 50 and 100 million people around the world. It was unlike anything else in history. 1918년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전염됐고 전 세계 인구의 5%가 사망했습니다. We were sending people across from the US into Europe for war and then we're bringing them back. So this virus exploited those travel patterns and spread around the world very quickly and very effectively. 과거의 모든 범유행 전염병도 인간의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14세기의 흑사병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왔죠. 이렇게 교통의 발전으로 인수공통 바이러스는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Out of an estimated 1.6 million unknown viruses in wildlife, we currently know of about 3,000. So it's really it's less than 0.1%. 준비되지 않은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이 유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We know some pretty lethal ones, but we expect that there are others out there that are more lethal, that are better at being transmitted, where we've got no drugs and no vaccines. They're the big risk. 이것을 질병 X라고 합니다. 대비가 어렵다는 건 과거에 겪어봐서 알죠. 중국의 량화 재래시장, 동물이 죽은 채 판매되는 서구식 시장과는 다르게 이곳은 그 자리에서 막 잡은 신선한 고기를 팝니다. 덕분에 이곳은 질병 X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켜켜이 쌓여 있고 피와 고기가 섞인 채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죠. 그동안 바이러스는 섞이고 변이해서 인체로 들어갈 확률을 높입니다. 2002년 중국 남부의 한 시장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당시 중국의 일부 재래시장에서는 뱀과 사양고양이,
박쥐 등의 야생동물을 팔았습니다. 손님은 아주 많았죠. 11월 16일 중국 포산의 한 남자가 닭, 고양이, 뱀을 요리한 후에 병에 걸렸습니다. 증세는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 폐렴과 비슷했죠. 폐렴 치료의 효과는 없었고 중국 정치인들은 이를 단순히 비정형 폐렴으로 보고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고 전염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죽어갔죠. There were reports of clusters of respiratory infections in hospitals in China. Someone from one of those towns decided to go to Hong Kong. Hong Kong was a uniquely bad place for this to happen. 2003년 홍콩의 인구는 약 700만 명. 매년 1,600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관광 도시. 매일 500편 이상의 국제선 항공기가 오갑니다. 6월 21일 한 남자가 홍콩에 도착합니다. 이미 몸은 안 좋았죠. 그는 메트로폴 호텔 9층에 머물면서 토하고 기침하며 엘리베이터와 복도에 온통 침을 튀겼습니다. 그렇게 감염된 16명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 병을 퍼뜨렸죠. 910호에 있던 남자는 다음날 비행기에 탔고 베트남 하노이에 도착 이후 병원에 입원합니다.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도 감염됐고 의사는 방콕으로 향하면서 병을 옮깁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르죠. 얼마 후 과학자들은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처음 보는 바이러스였죠.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or SARS for short. 904호에 있던 여자는 토론토에서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병원에 입원했죠. We identified that there were a substantial number of staff at the hospital who were also ill with SARS. 47명의 병원 직원들은 며칠 만에 감염됐고 수백 명이 격리됐습니다. 사스가 무서운 점은 초기 증상들이 미미하고 식별하기 어려워서 선진 병원에서도 발병한다는 점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사스에 걸린 한 남자는 아파트 단지에 살았습니다. 설사를 하던 그는 변기를 사용했고 아랫집으로 연결된 관과 환풍기를 통해서 사스 바이러스가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윗집들에게도 전파가 됐죠. 바이러스는 바람을 타고 인근 건물에도 퍼졌고 억제는 더욱더 어려워졌습니다. That's truly a nightmare scenario. You're not physically in contact with a known infected person. So it's much harder to track because we don't necessarily know the source of the contamination or the infection. 이 아파트 단지에서만 392명이 감염됐고 수백 명이 격리됐습니다. 세상은 공황에 빠졌죠. The fear that dogs and cats can carry SARS has led some residents in Beijing to abandon their cherished animals. Taxi authorities have set up points to test cab drivers for high temperatures, one of the symptoms of SARS. This could have been inflicted upon people by a terrorist agent of some sort. 홍콩에서는 1,700명이 감염, 300명이 죽었습니다. 토론토는 250명이 감염, 41명이 사망했죠. 다른 26개 나라에서도 발병했고 사스로 774명이 죽었습니다. 감염자 중 10%가 죽었죠. 중국의 보건당국이 발병을 시인한 건 18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감염된 후였습니다. The big problem with the pandemic is we don't know when it will come. SARS went around the world in weeks. It's entirely possible that the next will go around the world. 사스는 현대 사회에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빠르고 멀리 확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사스의 발병원은 야생동물 속에 조용히 살던 바이러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남부의 박쥐가 원인이라고 보죠. 이런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이 지도는 신종 바이러스 발현이 유력한 곳들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The front line for disease emergence are places like the end of the road in a tropical forest. There's no food supply, so they go out and hunt wildlife. Or it's a farm in Southeast Asia that has bats nearby that spread viruses into the pigs in the farm. If a disease comes along that we haven't seen before, typically it would take 4 or 5 years to come up with a vaccine against that disease. 인간의 기술 때문에 전염병 유행이 불가피하다는 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삼림벌채로 더 많은 야생동물이 사람들과 접촉하게 됐고 공장형 축산으로 동물과 인간이 가까워졌고 인간을 감염시킬 바이러스로 발전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바이러스가 퍼질 방법은 수도 없이 많아졌죠. 하지만 인간의 기술은 전염병 확산을 막은 전적이 있고
앞으로 생길 전염병을 막을 유일한 무기입니다. When a pandemic comes along of any size, we always look back and wish we'd invested more. We are far short of what needs to be done.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익스플레인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